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코트라홍 보신 손예숙 차장입니다. 코트라 TV에서는 우리 기업의 수출 현장을 생생하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작년부터 수출 현장을 가다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024 베트남 엑스포를 취재하기 위해 지금 하노이에 와 있습니다. 여기 하노이 무역관 김재영 과장님과 함께 이동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2024 베트남 엑스포가 열리는 하노이 국제 전시장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열리고 있고요. 베트남 엑스포는 올해 34회째를 맞는 베트남 최대 종합 전시 행사라고 합니다.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수출 현장 속으로 그럼 들어가 볼까요? 고고! 2024 베트남 엑스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함께 참가하는 베트남 최대 종합 전시회로 1991년부터 개최된 역사 깊은 전시회입니다. 오늘 4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요. 베트남과 한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등 16개국의 480개 기업이 참여를 했다네요. 이런 각국의 다양한 기업 부스들이 500개가 넘고요. 참관객도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직접 와보니까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전시장에서도 유독 눈길을 끌고 있는 한국관. 올해 베트남 엑스포 통합 한국관에는 58개 기업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현장에서 MOU가 체결되기도 했는데요. 하면 보통 여성 화장이 많은데 남성도 이게 포인트라고. 전시회 이틀 차입니다. 입장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입구에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관과 또 다른 국가들의 다양한 부스들 살펴보면서 수출 현장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이렇게 베트남에서 한류 인기가 높다 보니까 이번 전시회도 일반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소비재 제품들 위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미용 화장, 식품 음료, 주방용품, 전기전자, 패션 잡화 등 한국에서도 눈에 익은 제품들이 이렇게 해외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조금 반응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하노이에도 합류를 하고 감행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사와 사업을 하면서 항상 이 전시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에이전트가 만나볼 수 있는 고객이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 전시에 오면은 여러 분야의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특히 한국관 같은 경우는 바이어들이 거의 한 번씩은 방문하시는 곳이라서 네, 함께 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트남 엑스포에는 전문 무역상사 특별반이 마련되는데요. 저희 글로리 벤츠는 28년 된 그 전문 무역 상사고요. 저희 전문 무역 상사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의 영역들을 이 시장에 소개를 한다고 하면은 더 좋은 성과로서 베트남 시장에 더욱 더 많이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관이 가장 돋보이고 있지만 다른 나라 부스들도 놓칠 수 없죠. 이렇게 현지 느낌 무신나는 전통 공예품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다양한 소비재들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볼거리가 진짜 많네요. Good morning, you are welcome. We are the one manufacturer from Vietnam. We are designing and producing. We export for outside market and inside market. This is the second time we are participating here. And in my opinion, it's a very good chance for our company and for all the company who join in this fair. Thank you so much.
You are welcome. 베트남 엑스포는 B2B 박람회인데 워낙 다양한 소비재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일반 관람객들도 많이 와서 직접 제품을 체험해 본다고 하네요. 작년에 수출이 부전했었지만은 올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합심해서 수출 7천억 불 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22년에는 무역흑자 1위 대상국이었고 23년에는 무역흑자 2위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베트남에서 가장 큰 전시회인 베트남 엑스포에 보다 많은 업체들이 참가해서 큰 성과를 거두어서 7천억 불 달성에 이바지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이 해외 비즈니스 현장에서 더욱 활약하실 수 있도록 저희 코트라도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수출 현장을 가다! 화이팅! 화이팅!